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그런 갈등이나 분쟁이나 분규나 이런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행사 고소라든지 고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민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행사 사건으로 몰고 가는 데는 행사 사건을 이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피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소송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행사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인력을 엄청나게 많이 뽑더라도 앞으로 훨씬 더 그런 사건들이 많아져서 세금이 낭비되고 국가의 귀한 자원들이 아마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 대비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사기 사건과 같은 것이 수십 배 정도로 많은 그런 사회죠. 사람이 나쁘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아마 그 뒷면에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냥 뭐 해보고 말지, 안 되면 말지 이런 식으로 아마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종류의 그런 분쟁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아주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가 나의 것과 당신의 것, 내 것과 당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정말 세상을 살면서 그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면은 자신의 삶도 편하고 사회도 훨씬 더 번영한 그런 사회로 갈 수가 있죠. 서구가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 개념 가운데 하나가 자유, 인권 외에도 재산권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 분규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사기라든지 기만 사건들을 보면은 대부분 내 것, 상대방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거나 상대방 것을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지 않습니까? 상대 몸은 상대 것이죠. 그 상대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가끔 이렇게 추행 사건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아주 근원적인 부분은 나의 것과 당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죠. 많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자기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가 문명 사회가 된다는 것, 더 성장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것과 나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회만이 번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고 기준이고 잣대이고 번영의 토대인데, 근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 누군가 어떤 그룹을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재산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허물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세입자의 권리,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모든 부분의 그 근원은 재산권이라는 그런 개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게 되면은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가 점점 이 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권리도 중요하고 당신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재산권이란 토대 위에 설때이 중립적인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대 가운데 하나지. 젊은 날부터 내 힘으로 내 것을 만들고 내가 일어서고 내 성체를 구축하고 이런 종류의 정신적 토대를 갖고 있으면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헤쳐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대신에 항상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뭐 어떤 불법적인 수단이나 정치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내한테 더 달라. 이런 부분에 정신적인 기반이 있으면 짧은 기간 동안은 그런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런 자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절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좀 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기생충과 같은 그런 그와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한 사회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법률이 비루한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남의 것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것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조장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도록 사회가 제도를 정비하고 법률을 준비하고 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고 개인도 가치관 체계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내가 내 것을 만들어간다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이런 가치 기준이 서 있을 때 정말 인생이란 그런 무대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저한테 당신이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자식에게 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자신의 손으로 일궈내야 된다. 자신의 머리로 만들어내야 된다.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해야 된다. 그게 가장 삶에서 중요한 가치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바로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엄격하게 깔려있는 것이죠. 세태를 보면서는 생각을 오늘 재산권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